안녕하세요. 유치 뽕짜 황남자입니다. 지금 제가 사전투표, 어제부터 하죠? 사전투표를 하러 갑니다. 이러고 갑니다. 이러고. 보이시나요? 원래 사전투표를 안 하려다가 그냥 15일날 하려다가 15일날 가는 것도 귀찮고 오늘 가는 것도 귀찮은데 그냥 오늘 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갖고 그냥 오늘 갑니다. 들고 갑니다.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이거를 셀카 방식을 찍는 게 아니고 그냥 찍는 거라 일단 잘 나오겠죠? 어차피 편집은 할 거지만 여러분도 사전투표 하세요. 와. 사전투표 하러 가는데 저희는 구민회관으로 가요. 그래서 구민회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. 걸어가면 한 5분에서 5분 정도? 5분 좀 더 걸리나?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셀카로 찍으면 이게 화소 핸드폰 옛날 거라 화소수가 낮아가지고 후면 카메라로 찍어야 됩니다. 이렇게 핸드폰 이거 촬영하는 거를 좀 바꿔야 되는데 잘 나오는 건가? 응? 날씨가 아직까지는 쌀쌀합니다. 뭐 나와봐야지 알지? 좋다. 광합성. 야, 이게 어렸을 때는 제가 20대 때도 방송을 했거든요. 20대 때도 방송을 했는데 그때는 뭔가 좀 팩이 있고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안 되네. 근데 그때도 뭐 야외 방송은 안 했습니다. 야외 방송은 안 했고 집에서 방송은 정말 야외 방송은 최초입니다. 마스크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근데 저희 동네에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때 지나가다 밤에 딱 한 명 봤나? 딱 한 명? 몰라 하고 계시던데. 오른쪽으로 가자. 아, 여기 집밥이 생겼어. 뭐 나와봐야 알지. 횡단보도를 건너야 됩니다.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요. 지금 한 몇 분 됐나요? 지금 한 6분 됐네, 6분. 여기서 건너겠습니다. 횡단보도 건넜습니다. 횡단보도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들어가. 저 앞에 보이세요? 저기입니다. 구민회관이. 저기가 사전투표하는 곳입니다.
동네가 동네인지라 좀 저희 동네가 좀 조용해요. 그래서 자 사람이 많아야 될 시간인데도 사람이 없습니다. 그리고 뭐 그래요. 조용해서 좋다는 소리입니다. 어차피 촬영은 투표소에서 못하니까 투표하고 또 나와야 되겠죠 제가. 예. 여기입니다. 강북 문화예술회관. 여기가 사전투표소입니다. 저 앞에 줄 서고 계시네요. 그럼 저는 사전 투표를 하고 나오겠습니다.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투표하고 나올게요. 투표 끝났습니다.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. 여기 보면 여기 됐죠? 와우. 투표가 끝나고 투표소가 들어가는데 제가 민증을 또 안 가져온 줄 알고 민증을 안 가져온 줄 알고 그놈의 민증 한 5분 동안 뒤적이다가 아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왔습니다. 근데 저는 투표용지가 두 장인 줄 알았는데 세 장이더라고요. 한 장은 뭐지? 아무튼간에 투표는 다 했습니다. 예. 투표한다. 보실지 모르겠어요. 했습니다. 이제 어디를 가냐? 아, 이제 나왔으니까 오늘 무슨 요일이죠? 토요일입니다. 로또 하러 가야죠. 나온 김에 로또까지 하고 갑니다. 마이크 가방을 안 가져와가지고 마이크랑 촬영 장비가 못 들어가잖아요. 갖고 이거를 숨기고 가야 되잖아. 그래서 입구에서 숨기고 가려고 촬영을 못 하니까 놔두고 가방을 못 가져왔으니까 숨기고 가려고 이렇게 후드에다가 이거 후드 보이시죠? 후드 보이시나? 후드에다가 막 집어넣고 들어갔는데. 여기 보면은 마이크에 그 윈드실드 그 캡이 있어요. 그 캡이 지금 먼지가 지금 검은색인데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네. 아 있구나. 아, 보이세요? 먼지 보이세요? 먼지? 이게 뭐야 먼지 이거. 아이고 아무튼 로또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이럴 때 운동하는 겁니다. 제가 언제 나와보겠어요? 이럴 때 운동하죠. 제가 운동하는 유일한 시간, 토요일. 네, 로또 하러 들어가야죠. 제가 하는 로또 하는 곳입니다. 영중계 하는 거예요?
아니야, 아니, 송중기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네. 한 번으로 다 찍어드릴 거예요. 어,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로또 하고 나왔습니다. 로또 성공. 우리 아저씨가 생중계 하는 거냐고, 생중계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. 웃으시면서. 어, 좋아졌어. 세상 좋아졌어 하시는데. 자, 이제 오늘 할 일은 끝났습니다. 집에 가서 밥은 아직 먹을 때가 안 됐고, 할 게 없네요. 뭐 불토인데 뭐 돈이 있어야지 제가 나가서 뭘 할 텐데, 뭐 백수 생활을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할 게 없습니다. 집에 가서 뭐 해야 되지? 게임이나 해야 되나? 이게 걷다 보니까 야, 말을 못 하겠네. 체력이 딸려가지고. 아무튼 오늘까지 사전투표니까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꼭 하십시오. 오늘까지입니다. 어차피 15일날 가셔도 되는데, 그냥 오늘, 왠지 오늘 가는 게 더 홀가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오늘 왔습니다. 추천하도. 이게 막 처음 나왔을 때는 막 무안하고 창피할 것 같았는데, 막상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네요. 사람이 지나가도 막 그래라니 하고 쳐다보고 지나가시는데, 뭐 여긴 동네 어르신분들이 더 많아서 저희 또래보다 20, 30대 분들보다는 동네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많아서 신기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게 대충 지금 나온 지 한 20분 됐거든요. 적응이 되네.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가? 저희 동네만 그렇지 더 나가가면 워낙에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, 유튜브 뭐 DJ분들이 많아가지고 트위치나, 여기는 없어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두 번째는 손이 아프네. 이게 손을 들고 가야 되니까 손이 아파. 걸어가고 있습니다. 아, 방금 강아지가 귀여울 것 같아서 앉으려고 했는데 별로 안 귀엽네요. 그래서 안 만졌습니다. 아, 걷는 거 진짜 힘들다. 옛날에 정말 걷는 거 좋아했는데. 거의 다 왔습니다.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죠? 왜 그럴까요? 거의 다 갑니다.
힘들어. 죽을 것 같아. 죽을 것 같아까지는 아니고, 좀 오바스러웠어. 그냥 힘들다고요. 저희 이제 올라가는 길에 벚꽃 구경 좀 하겠습니다. 벚꽃이 아직 저희는 안 떨어졌어요. 다 떨어지지 않아가지고. 그래도 많이 떨어졌네. 많이 떨어진 거죠? 예. 네. 보시겠습니다. 저기까지 다 벚꽃길이에요. 벚꽃길 같지 않은 벚꽃길 계속 떨어집니다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뭐 걸어가다가 벚꽃잎을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은 무슨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런 개뿔 같은 소리. 해보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. 저는 안 합니다. 떨어지는 거 잡아볼까? 안 합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아씨, 떨어졌는데 지금. 아니 또 기다리면 또 안 떨어져. 무대 위로 떨어졌는데.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. 시끄럽죠? 여기 공사 중이라서. 안 떨어져. 기다리면 또 안 떨어져. 기가 막히게 또. 진짜, 야, 벚꽃나무, 벚꽃잎이 안 떨어지는데. 왜 여긴 안 떨어져? 잡았습니다. 야, 잡았다. 잡았다. 방금 잡았어. 시끄러우니까 들어가겠습니다. 우리 집 앞에 카페인데, 여기 혹시 그 드라마 아세요? 반의 반이라고? 반의 반. 반의 반 드라마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어제 벚꽃나무랑 우리 집 옆에 이렇게 덩굴을 미술팀에서 해놓고 갔습니다. 뭐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자, 집에 들어왔습니다. 야외 촬영을 이제 처음 해봤는데 의외로 이렇게 창피할 줄 알았는데 창피한 게 없네요.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공사 중이라서 좀 시끄럽죠. 죄송합니다. 아무튼 오늘 사전투표 및 뭐죠? 로또 사갖고 왔습니다. 여러분도 대박나시고 오늘 사전투표 투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치봉짝 황남자였습니다.